비싸긴 하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러게. 아, 세일이 좀 멀었나 봐. 세일 안 하고 살려니까 억울하다. 뭐든지 입어야 돼. 이거 진짜 기름 끝내준다. 기름진 고기 좋아해? 나 잘 먹어. 진짜 맛있어. 이게 기름에 튀기듯이 먹는 고기. 고기는 기름이지 진짜. 그럼 그럼. 얘가 삼겹살도 튀기듯이 먹어야지 맛있는데. 그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선생님. 너무 비싸니까. 이게 무슨 삼겹살이야? 이런 거. 선생님 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요. 40% 할인이면 아 아니 선생님 일단 다른 선생님 이런 거 내가 알지 울지 말고 얘기해요. 아니면 달린 다음 아니면 저거 어? 저거는 뭔가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어 10,000원에 공먹지 우리 그럼 갑시다. 그래도 어쨌든 삼겹살을 두껍고 칼집 들어간 게 좀 괜찮지. 할인율이 30%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자. 저 지금 이것도 있고 얘도 어. 있으니까 김치찌개 끓여 먹어도 되고 회사 돈으로 2인분을 먹는 거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보자. 소도 조금 사긴 사야지. 안 살 순 없어. 2분에 하나 먹을까? 갈까? 그냥 저거 내 카드로 내가 계산해서 또 한 번 사줄 수 있지. 타협을 할까? 시즈닝 스테이크를 먹을까? 어? 이거 다 간도 다 되어 있는 건가? 고기에 왜 간이 필요해? 나 고기 못 바른 거 딱 싫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건 탑블레이드 이거고 탑블레이드 이렇게 그 우리나라처럼 부채살 같은 거 두껍게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나마 살치살이니까 이게 그나마 좀 나은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확실히. 이게 뭐라고 나 이렇게 생각하니? 나 이렇게 누구 찍어주는 거 너무 좋아. 좋아. 개를 결정했다. 세일 안 하나요? 왜 망고는 아예 없지? 설명이? 얘도 4,580원 하면 좋겠다. 나 하몽 이거 치즈랑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고깃값이다. 120g에 12,000원. 편집장님 보고 계세요? 편집장님 보고 계세요? 우리 고다의 박 선생이 울고 있네. 이베리코 슬라이스. 진짜 맛있겠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캠핑 갈 때 내가 사줄게. 오늘 다음 캠핑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다음 캠핑 아 제가 사줄게. 뭐다 반려편에 포스트콜 갈까? 아쉬워서? 이거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술이 너무 많나? 영상을 싫어합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 저 정말 죄송한데 몇 개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봐봐라. 고기 20,000원대 하나 있고 살치살 나머지 다 10,000원대야. 술도 진짜 많이 뺐는데. 에이 장바구니 볼까 무섭다. 우리가 계산할 때 너무 당황했어. 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일단은 여기다가는 오늘 집에서 짐 뺄 때 좀 고생 좀 하겠는데? 어허 음식은 소중하니까요. 얘는 앞자리에 놔야지 내가. 밥 먹었어? 밥? 아니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나 먹을래? 치즈? 어? 치즈? 나 어저께 편집하다가 이거 치즈 영상 너무 웃긴 거야. 저거 먹어야겠다.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타로 갔다 지금 사야겠다. 하자 하자. 어 됐어. 이게 뭐 얼마나 무겁다고 이걸 네가 드냐. 어? 무거워 보이는데? 장작 두 개 다 우리 거야? 아니야.
하나만 아쉽... 샀지. 근데. 아쉽네. 하나 있어. 우리 하나 가격에 두 개 주신 줄 알았네. 이쪽에다 놔야겠다. 됐다. 좋아요. 와, 거기 있구나. 남는 게. 타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치사하고 이런 데라서 가깝고, 그다음에 아마 저기가 그 저기가 치사장. 여기는 화장실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가 A10인데 되게 작지. A10 사이트고 우리는 여기. 예쁘네. 각도 괜찮네. 빈 테이블을 놔야 해. 와, 진짜 빨라졌다. 게임 한참 보고. 짠. 자른 다음에 저거 새 먹는 건데? 내가 본 언니 표. 아니 먹어볼래?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괜히 나한테 사기 쳤어. 저기 머리 막 저렇게 흩날리는 그 저런 거 한 번씩 찾는 내가. 맞아. 올리고 아니 세면 올리고 낮으면 내리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짠. 네? 오피넬 칼. 나의 칼. 제 언니랑 어울려 뭔가. 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딴 거부터 먹을까? 오. 아, 좋아 좋아. 세상에 미쳤어. 좀 가까이 내서 가까이 줄까? 내릴까? 나의 욕심이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따가 타는 것 같으면 다시 올리지 뭐. 괜찮아. 자. 카메라 몇 개죠? 세 개인가요? 네. 저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신청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서 설치했지. 가서 저기 뭐야 이산한 고기 가려고. 올려서. 에이. 여기 있네. 딱 미디움이다. 식으니까 빨리 먹을 준비를 하고 앉아 일단. 먹자. 그래. 싫어하면은 저기 뭐지 띄고 먹고 아니면 여기 없는 거 먹고. 전 소면 다 좋아요. 내장도 좋아하는데. 먹어볼까요?
근데 빨리 씻고 있다 이게. 아니야. 응? 간 같은 물 안 했는데도 맛있어. 응. 간. 응. 괜찮아. 나 술 먹어도 되나? 나 술 정리 한번 하게. 올려볼까? 소리가 들어간다는데? 소리가 이렇게 어떡하지? 너무 맛있다. 그치? 너무 쫄깃쫄깃한다. 그치 그치. 응. 통구루구가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빨리 와서 먹도록 해. 그래. 촬영은 대충해. 그래. 맛있지? 응. 너무 맛있다. 너무 그래. 쫄깃쫄깃한다. 그치 그치. 응. 잘리는 느낌이 달라. 빨리 먹어. 먹겠습니다. 먹는 게 먼저. 썰어만 봐도 느낌이 달라. 먹어. 빨리 먹어. 몸에 좋다는. 언니, 응? 은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따니까. 이거 먹고 등갈비도 구울까? 벌 때문에. 술을 못 먹는다. 괜찮은 거 아니야, 진짜? 응. 너무 맛있다. 맥주 거기다 따라 먹자. 막걸리. 아, 나 맥주. 콜라라. 내일 찍었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 고양이들이 안 보이네. 여기? 고기 얻어먹으러 오나 보다. 내가 주지 않았어. 고기는 또 나머지 분들은 뭐하고 계셔 그러면? 네? 나머지 분들도 캠핑 한번 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해봐.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 진짜 먹으면서 계속 찍어서 뭐를 찍을 건지 생각을 하고 뭐가 메인이면 뭐 음식이 어떻게 찍겠다. 안 돼 있으면? 양념 안 했지. 고양이가 나랑 입맛이 비슷하고. 응. 쟤 말고 또 있을 텐데? 왜 쟤만 오지? 너 그리고 맞을 수 있다 조심해라. 네. 도망쳐라. 네. 알아서 잘 피해라. 잘 피하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안 돼. 좋은데 나는 이 회사 파가 경비는 맨손으로 하는 게 필수다?
시험 볼 때 장갑을 끼면 안 돼. 뭐 어쨌든 시험을 볼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맨손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을 하필이면 한겨울에 봤다? 와 근데 또 실습차가 옥상에 있는 거야. 말만 들어도 옥상에서 너무 추워. 눈 오는 날 맨손으로 그 쇠 볼트를 만지잖아? 그럼 손이 거기 붙는다? 딱하고? 아! 너무 춥더라 진짜. 그랬었지. 이 말을 하는 나도 참 내가 아씨 내가 왜 시험을 이때 봤지? 이때 보려고 신청을 진짜 내가 욕을 욕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와 항상 고생하는 팔자. 다른 여자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안 하겠다는 걸 굳이 재밌다고. 나 되게 웃긴 게 남자 선배들 있어도 내가 안다? 회사에서 누가 생수통을 가는데 내가 갈고 있으니까 어 가자 갈아드릴게요 하는데 왜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문제가 있어 손가락에 피면 돼 피면 돼. 손으로 좋아 끝. 얘를 열어도 되잖아. 되긴 돼. 휴대를 세워가지고 고정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저번에 내가 2시간 한 거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화로를 좀 더 저기 가 있어야겠다. 들어서 올리는 거야? 아하. 오. 보인다. 그치? 단점은 문 열 때가 좀 빡쳐. 나는 원래 그래서 문 안쪽으로 걸었었거든? 어, 고정을 하고 타이어에 다오는 거야. 그렇지. 오. 근데 갈고리처럼 돼 있나 보구나. 이거 여기 왼손이 맞겠네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문을 못 열잖아. 나는 차 문 안쪽으로 넣어. 이 안쪽으로 넣어서 앞으로 빼거든 보통은. 좋다. 그리고 뒷문은 못 열거든? 내 뒷문은 트렁크로 진입하면 되니까. 길을 좀 더 줄이고. 이게 폴트를 지금 나갈게? 아니요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럼 나 그냥 여기 사야 돼. 여기 돼. 폴트 소리 꽂아서 저 눌러서 관계자분들 맞을 리가 없지. 스파크에 대충 넣고 이렇게 해서 길게 맞지? 맞지? 그렇지. 됐다. 됐다. 예. 오. 박으면 되겠다. 맞네. 엉켰네. 돌을 부술 기회로 이쪽으로? 그거 같이 되겠지? 대박지 않냐 이러고 있었더니만 사실 더 안 해도 되겠는데. 하나 고정했다고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어. 이게 딱딱한 데를 박으면 단점이 이거 아니. 기쁘지 않다 야. 그래야지 제일 안 빠져. 팩을 부숴버리고 돼요. 시원하다 얘. 아니 필터로 오는데 그래. 괜히 살린다. 네. 신나 최단 시간 훌륭해. 그거 어. 중요하지. 그래. 좋아 됐어. 예. 야 좋겠다. 원래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내 생각에는 너랑 다니기 싶은데 이제? 따라라라따. 아 약간 비스듬하긴 하다. 반듯하게는 안 됐다. 어우 훌륭해 그래도. 됐어? 어 훌륭해. 깔고 나는 저 잡충 매트를 깔면 되지 싶다. 원래 이것도 깔고 매트도 깔지만 너희 위해 양보하... 어. 이게 있거든. 하지만 안 깔고 잘 수 없다. 깔고 자. 내가 오늘 늙었으니까. 그래. 꽂아놓고 그다음에 옆에 물 꺼내놓고 너 침대 여기서 넣어놔. 넣을까? 어. 그리고 아
커피를 내가 안 해놨나? 아, 근데 사람들 걸리지 말라고? 어, 걸리지 말라고. 그럼 저, 아, 배터리를 따로 들어가는구나. 하얀 게 더 밝은 것 같은데? 여기? 어, 거기 살짝 돌리기만 하면. 이것이 조개탄인가? 연결해서 검사하는 건가? 핸드폰? 그런 게 되는구나. 세상이 다 좋지. 사실 내가 말한 건 정비소에서 일할 때 작년에 걸렸지락. 이게 락이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놓고 메리코 부어볼까? 계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어. 그릴팬이 또 있어. 이렇게 딱 구워버릴까? 맥주도. 우리 저 와인잔에 다 마셔볼까? 좋은데? 배운 사람도 기분이 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와인잔에 다 마셔도. 이렇게 제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넣으면 퍼펙트하지. 새우 한 봉지에 또 뭐 있지? 뭐 많아. 천천히 먹자. 불 하나 더 달걸 그랬나? 조명아 더 있는데 하나 더 달까? 다 먹었네. 고기를 일단은 여기다가 좀 덜게 익하지만 다 익은 고기를 얹을 때 씁니다. 내가 나쁜 년이야. 아이, 그럴 수 있지. 이런 건 다 익었는데. 하나만 맛 좀 봐. 뜨겁지? 괜찮아? 씹어봐. 맛있지? 아! 이게 뭐라고? 리핀 거. 소고기 같지? 이베리코 리핀 거입니다. 너무 맛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훌륭해. 고기. 언니 김치 꺼내도 되나? 아유 그럼요. 막걸리 먹고 싶으면 얘기하고. 막걸리를 이런데. 어 불안해. 쏟아질 것 같다. 짠. 얘기야. 짠. 짠. 아, 맛있지? 우와!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집어 던지. 그래도 찍는 거야? 응. 타들방에는 배 안 찰까봐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챙겨온 타들방. 근데 오. 공기가 추워서 그런지 괜찮다. 이거는 알지? 그냥 알아서 집어 먹어. 이거 같은 거. 먹기 힘들면 소금 찍어 먹고. 김치 있어.
김치면 다 되는 거야? 응. 주말에는 일단 굽고 고구마 깎아서 떡볶이에 넣어주려고. 아. 떡볶이에 고구마죠. 빠른이었어. 이상하다 했다. 먹어가면서 해. 쫄면하고 김말이는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지. 쫄면 짜잔. 어? 떡이 하나 같이 껴있었네. 앞접시 앞접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접시. 중요한 진리를 몰랐네. 소민이 쉬울까봐. 거기가 따뜻할 거야. 우리는 매운데 대신에. 뜨거운 김이 다 갔다. 너 또 그친 거야? 내가 오니까? 어. 또 웃긴다.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야 되나?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반이 넘었어. 한 8시간, 9시간 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잤다 우리. 너무 잘 자서 생각보다 너무 잘 잤고, 어제 원래는 차에 좀 공회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회전 안 하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회전 안 하고 잔 게 저는 좀 건조하지 않고 기침도 안 나고 잘, 더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공기는 좀 서늘했는데 침낭 따뜻하고 중간에 오히려 전기 담요 끄고 그리고 한 지금 몇 시간이야? 진짜 8, 9시간 잘 잤어요. 근데 저희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아침 먹고 철수하려고요. 내가 자 치우세요. 문 열어주세요. 네.
운영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스마트키 없는 차는 어떻게 나 진짜 탈출 불가. 요. 어 맥주 얼었다. 오늘 날씨가 영하 5도라더니. 어 지금 저 컵에 뭐지 맥주 따라놓은 게 얼어 있어. 아 나가기 싫어. 옷까지 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어, 천장이 낮아.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자. 좋습니다. 차릴 겸 떡볶이도 온 거 아니야? 어 얼었네요. 저거 어떻게 지우지? 어, 맥주 온 거 봐. 하지만 우린 추우니까 여기서 먹어야 돼. 그래요. 수민이 뭐 먹을까? 나 미역국에 김치. 좋아. 밥이랑. 알았어. 후식은 홈런볼. 진짜 딱 그거다. 이게 보온 기능을 했어 오히려. 하나도 안 알았어 얘네들. 아 따뜻해. 닫을 건데? 나 추운데? 어마어마하다. 조심히 타봐. 탈 수 있어. 김치 커피 마시지 말고 미역국을 먹자. 짠! 이쪽에 놔야지 제가 잘 먹어. 이렇게 해서 훨씬 빨리 먹어지지.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도 맛있어. 시제이가 슈퍼레이스를 하니까 내가 시제이를 좀 좋게 생각하는 거겠지. 아. 그래서 옛날에 일부러 시제이 것만 먹고 말했어. 끓이면 것이나. 근데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다. 이거 힘들어서 보통 얇은 옷 입고 하는데. 방에 되겠군. 좋아. 풀리겠다. 어, 이 거위 털이 너무 보관력이 너무 좋아. 그러네. 텐트는 높으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부딪힐 줄이야. 됐다. 붙고 하나 붙고. 얘도 이기지. 난 얘는 좀 빨리 할 수 있지. 그리고.
얘도 두기가 안 나와서 이렇게 사서 아 그것도 많은 거야? 응. 두기가 이렇게 늦게 나왔지. 아 이거. 아 목도리까지 열리고 불편하네. 무게로 누르고 일단.